혹시 너희 만나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 그만 좀 하세요. 이제 그만하셔도 되잖아요. 뭐가 더 불만이세요? 아니에. 그만은 하시라고요. 그만큼 하셨으면 됐다고요. 아니 뭐? 그만큼? 그만큼이라고? 인영이한테 연극시킨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할 만큼 다 하셨어요. 더 이상 인영이한테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아니... 다시 인영이 찾아가시면 저 어머니하고 끝입니다. 아니에. 왜? 인영이가 뭐라고 그러든? 왜요? 또 찾아가시게요? 다시 인영이 찾아가시면 저 어머니 안 봅니다. 제 말 허투루 듣지 마세요. 어머 얘, 얘. 아니 얘. 아니 너 어떻게 애미한테 그런 소리 할 수가 있어? 어? 아니 어떻게 애미를 안 본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어머 얘 좀 봐. 어머 어머 기가 막혀.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아유. 안녕하세요. 혹시 유인영 씨 만나러 오셨어요? 인영 씨 취재 나갔습니다. 언제 돌아오는데요? 무슨 일로 그러시는데요? 김기준 씨 이제 결혼도 했고 인영 씨 만나실 일이 없을 텐데요. 아니 내가 만날 일이 있는지 없는지 대기 어떻게 하세요? 아니 그리고 대기 뭔데 그런 걸 물으세요? 제가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렇게 찾아오지 말아주십시오. 어머나, 어머나 기가 막... 아까 제가 한 말 진심입니다. 저 인혁 씨 사랑합니다. 오래전부터 가지던 감정이었어요. 그동안 내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자격이 있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김기준 사장 어머님 때문에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됐고 인영 씨가 우연히 듣게 되어서 실토를 하는 겁니다. 인영 씨 마음 아직도 김기준 사장한테 많이 가 있다는 거 압니다. 제 심정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시간이 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영 씨 마음이 다 정리되면 그때 저에 대해 생각해봐달라고 할 생각이니까요. 자격이 없다는 말 제가 드려야 할 말인 것 같은데요. 제 마음이 김기준이라는 남자한테 가 있다면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인영 씨, 이만큼 제 마음을 이야기한 것도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이걸로 충분합니다.
긴장 속보? 아니야? 아니 본인이 본인 입으로 인형이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뭐 아니야? 아이고 등신 같은 녀석. 아니지, 인형이 이 앙큼한 게 기준이를 속인 거야. 못난 놈, 못나더니 한참을 못난 놈. 아이고. 여보세요. 예, 장윤재 씨요. 맞는데요. 에? 어디야? 시방 안 계신데 어디신지요? 아니, 방송국에서 어째서 우리 아버지를 찾아라? 방송국? 예예. 아, 편지 사연이 나온다고라. 어느 방송국에서라? 아, 그게 텔레비전이 아니고 라디오. 어, 뭔 요일날? 어, 근데 그날 라디오를 키면은 우리 아버지 사연이 나온다 그 말씀이요. 라디오라만요. 텔레비전이고. 어, 아버지 오시네. 아버지, 방금 전에 전화가 왔었는데요. 방송국에서 아버지 편지가 당첨이 됐단만요. 당첨? 예. 방송국에 편지 써보내셨어요? 어, 예, 예. 그저 편지 보내는 코너가 있어서 보냈는데 방송해준다고 그래요? 언제요? 공일날요. 일요일? 예. 뭔 편지 쓰셨는데요? 비밀이야. 어메 어메. 아, 비밀이란 게 궁금하네. 손님 안 그래요? 뭔 편지 쓰셨을까? 그러게. 방송이 나간단 말이지. 인철아, 어디야? 나 지금 집에 가는 길이거든? 빨리 전화 좀 해줘. 작가가 제일 궁금해하는 것이 우리가 가물가물한 딱딱한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동화 부분과 현실적인 가면이 잘 매치가 되는 구성을 할 것이다 라고 했더니 만족해 하더라고요. 처음에 팀장님께서 동화 부...